자, 오늘은 삼성 SM6 런칭쇼가 있어가지고요. 22마이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프라하 막기박물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늘 시승하게 될 차들도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네요, 카베이. 냄새 드릴게요. 네네네. 네. 아, 여기 있네요. 이사님. 파이. 나 쿠키. 저는 자몽을 좋아하니까. 형, 저희 오늘 SM6 체험하러 왔는데 이 인카페인먼트라는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이에요? 심플하게 차 안에서 커피라든가 식료품 같은 거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그냥 나중에 차로 가서 수령만 하면 되는, 차 안에 카페마트로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SM6 시승하러 온 주 목적이 시승을 하기 때문에 이따가 실제로 한번 주문도 해보고 결제해서 수령까지 해보는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결제 금액은 뭐 개인 결제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주지 않을까? SM6 22마이가 나오면서 사실은 외관상 아니면 인테리어상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계속 이제 언택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객의 니즈들이 좀 있고, 그래서 XM3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인데 인카페인먼트가 일단은 새로운 신기술로 SM6에 적용이 돼서 오늘 시승하시면서 직접 차 안에서 메뉴도 고르고, 그래서 시유에 가서 시유에서 거기서 이제 물품도 받아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일종의 신세계. 드라이브 스루는 익숙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플러스 픽업까지는 사실은 처음이니까. 물론 이런 건 있죠. CU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의 친절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서비스까지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업체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전국에 있는 CU가 다 되는 겁니다. Yes. 크게 달라진 거는 어시스트 콜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라 아니면 예의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게 되잖아요. 누르면 자동으로 저희 엔젤센터에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서 대신 사고 접수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혹시 에어백 터지고 기절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혹시 가기도 하나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영실 변경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격 좀 다운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이미 제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다면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놓고 그럼 가격적인 측면도 조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준차보다는 옵션을 좀 더 풍성하게 하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택받아 보자. 이런 게 저희 회사의 방침이죠. 가서 우리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볼까요? 15번 차량 탑승해 계시고요. 이제 앱을 통해서 목적지로 이제 설정된 카페인먼트 이제 실행을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 지점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뭐 물건을 수령까지 해서 다시 네. 오는 건가요? 구매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네. 오시면 됩니다. 차감은 어떠세요? 시작할 때 좀 덜컥거리는 느낌 말고는 주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나가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저는 나쁘지 않네요. 느낌이. 근데 헤드레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하거든요. 보면은 딱딱한 게 조금 불편합니다. 혹신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엄청 잘 나가요. 밟으면 막 나가고.
달리는 차인 건 확실해요. 700m인데 아직 안 떴어요. 과연 언제 뜰 건지. 원래대로라면 네. 매장에 인접하시면 매장 호출 버튼이 활성화되세요. 아, 눌러주시면 카운터에 알람이 울리고 그럼 저희가 준비해뒀던 물품을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 갖다 드려서 지금 받으셨으니까 상품 네. 수령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 네. 상품을 받고 나서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이제 이 5인 통해서 구매 절차가 끝난 겁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해서 아키 네. 박물관 벗겨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카롱이랑 마카롱. 그다음에 커피 두 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그새 또 많아졌네요. 아침 일찍 오기 전. 오, 그러네. 네.